우와, 머리 이쁘다. 어디서 잘랐어? 아, 이거? 새로 생긴 샵 갔는데 거기 쌤이 잘하더라고. 나도 머리 자를 때 됐는데. 또 동네 미용실 갈 거지? 그놈의 쿼드컷 좀 그만해라. 예약해줄 테니까 한번 가봐. 뭐? 아니 무슨 미용실 가는데 예약식이나? 요즘 샵들은 다 예약은 기본에 미용사들도 전담으로 지목해야 한다고. 예약한다. 잠깐만 기다려봐. 아직 마음의 준비가. 아, 미용실 한번 가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? 아니 그게 사실 나 그런 큰 샵 가는 걸 좀 무서워. 참나,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혼자 머리를 못 자르냐? 아니야, 나도 혼자 잘 가. 미용실 동네 미용실이겠지. 네 의견은 하나도 말 안 하고 아줌마한테 다 맡기지? 그치만 그게 편한걸. 그리고 은근히 잘 자르셔. 프랜차이즈 샵 같은 데는 엄청 크다며. 가면 막 머리도 감겨주고 가운도 입혀주고 그런다던데. 인싸 냄새 오진다 진짜. 난 그런데 절대 못 가. 임마, 젊은 감성 내려고 샵이라 하는 거지. 거기도 동네 미용실이랑 똑같아. 편하게 생각하라고. 말은 쉽지. 머리 할 때 뭐라고 말했어? 그냥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. 나는 그냥 동네 미용실 갈게. 역시 머리가 문제가 아니었어. 야 김기도! 너 겨우 그 정도 남자였어? 아니 샵 안 간다고 그 정도까지 말할 필요는. 닥쳐 이 찐따 같은 놈! 지금 포기하면 넌 평생 동네 미용실 행이다! 언제까지 쿼드컷으로 살 거냐 이 레드클럽 바이러 자식! 갑자기 너무 급발진 아니야? 닥치고 교육 들어간다! 인싸처럼 머리 잘 자르는 법! 그딴 게 어딨어! 어차피 머리의 완성은 얼굴인데. 정말 뼛속까지 패배주의에 찌들었군. 못생긴 놈일수록 더 디테일하게 원하는 머리를 설명하면 된다고! 어떻게? 네가 원하는 스타일이 뭐지? 자우누처럼 되고 싶어! 아니 새끼야!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 말고 스타일을 말해! 귀엽고 깜찍한 스타일! 오케이! 도전! 아니 왜 도전인데? 일단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 골라봐. 이거? 안 돼, 얼굴이 너무 달라. 이건? 안 돼, 이목구비가 달라. 이 장발은 아무나 하는 줄 아냐? 얼굴 크기가 달라, 유전자가 달라, 종족이 달라. One hour later. 그럼 이거는? 그래, 제일 괜찮네.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잘라주세요라고 해. 좋아, 해볼게. 이 머리 하고 싶은데요? 아, 투블럭 컷이네요? 바로 알아보시는데? 된 거 아니야? 아니지! 요즘 남자 커트는 옆머리 다 깔끔하게 쳐서 어지간하면 투블럭에 포함돼. 미용사마다 생각하는 스타일도 다르지. 그러면 어떡해? 아까도 말했듯이 거기서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. 그러니까 옆머리 6mm로 밀어주시고 앞머리는 눈썹이로 살짝 1mm 정도. 윗머리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스타일링을 많이 해서 9mm. 숱은 숟가위로 10번에서 15번 정도만 톡톡톡 쳐주세요. 아, 네, 그러니까 투블럭 컷 해드리면 되는 거죠. 여기서 한 걸음 더. 사람마다 두상이 다르잖아. 그런 부분도 꼼꼼히 알려주면 좋지. 아,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튀어나와 있는 비대칭 두상이에요. 옆머리 칠 때 이거를 좀 고려해주시면. 네, 알겠습니다. 해냈어. 내가 샵에서 머리를 했다고. 마음에 드세요, 손님? 네, 그냥 가던데 갈걸. 어떻게 해줄까? 그냥 다듬어주세요. 그래, 익숙한 이 풍경. 늘 잘라주시는 아줌마, 항상 자기 집처럼 편하게 계시는 NPC 손님, 조금 투머치한 말티즈까지. 아이고야, 영감탱이 밥줄 시간이네. 자기야, 나 간다. 아니, 제 머리는... 학생, 몰랐어? 내가 여기 사장이야. 예? 전 항상 저분한테 잘랐는데. 저 양반도 잘 잘라. 근데 주인은 나야. 학생 머리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맡겨뒀지 뭐. 으이. 아이고야, 공부 잘하게 생겼네.